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네요. 와우. 비를 맞으며 촬영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장소가 너무 멀어요. 수원이라서. 어찌합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새벽 일찍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조심히 이동할게요. 오, 뭐야 이거? 노란 게 있네요. 아, 이제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차 타러 왔어요. 전철 타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기차가 나이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차 타러 왔어요. 그래서 시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피곤하다. 아무튼 잘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이동할게요. 역시 방송 촬영은 힘드네요. 아무튼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파이팅.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해서 연락 드릴게요. 계약 끊으신 분들이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무슨 문의할 게 혹시라도 이제 제품 광고. 네. 각 팀에서 보내준 자료를 취약 정리만 하면 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보내준 자료를 취약 정리만 하면 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더 땡겨야죠, 이거. 그치, 아니라. 더 땡겨서. 이렇게. 네, 줄게요. 저 불 좀 다 켜주세요. 불 좀 켜주고. 이제 촬영이 끝나서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아,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평소에 안 쓰는 용어들이라서 그게 뭐냐면 뭐 회사에 관련된 뭐 전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참에 많이 배웠네요. 그래도 예상보다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은 실수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제 저는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자, 아자, 아자.